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더랜데 생명줄 같은 기도를 깜빡깜빡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들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도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놔 볼까 봐요. 네, 저는 아이 셋 키우면서 이제 찬양 사역 하느라고 사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돌아서면 밥 때, 또 돌아서면 밥 때, 또 밥 때. 자꾸 식기도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솔직하게 좀 고백을 드리자면, 영적인 어떤 위기감을 막 느낄 때는, 아, 안 된다. 진짜 이러다 큰일 난다 싶어서, 기도 시간을 좀 지키고, 기도의 또 이 그 범위도 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좀 이렇게 안일해지고 이러면은 그 시간부터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죄송합니다. 네. 전도사님도 비슷하시다니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조금이나 좀 순수해서 네. 진짜 하나님과 작은 것까지 이렇게 좀 기도를 했는데 네. 점점 커가면서 제가 커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뭐 예를 들어서 주님 45개 숫자 중에 6개만 제발 아니면 4개만이라도
기도 좀 빠르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네. 안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 거 없을까요? 바쁠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초간단, 초스피드, 울트라 슈퍼, 초강력 기도. 그치, 그치, 그치. 아, 이러면 좀 하나님이 좀 많이 싫어하실까요, 선생님? 그 제가 네. 그런 기도 있죠.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네. 어떤 일정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추웠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 근데 거의 제주도 다 갔는데 거기 비행기 경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공항으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옆으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공항에 이게 착륙하는데 조금 트래픽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는다. 뭐 그 정도야 뭐. 그런데 이제 공항에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기체가 좀 흔들리고 그런 거야 비행기 타면서 좀 있잖아요. 되게 그런 흔들릴 때 조금 더 심하면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착륙하려고 계속 내리는데 이게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안 내리고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전투기처럼 날면 안 되잖아요. 여객기는 늘 이게. 근데 이제 위로 슉 올라가는데 엔진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이 금방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방송이 나오는데 내리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착륙 못하고 다시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규정에 의한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근데 규정에 의한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요 얘기만 안 했으면 덜 불안했을 텐데 기장이 그 얘기까지 해주시니까 이상하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착륙할 때보다 한 20여 분을 더 공중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회개도 되고. 저도 유사한 경험 한 적 있습니다. 저기 호주 갔다 오는데 갑자기 이게 한 100m는 떨어진 느낌이에요. 수직으로 100m로. 아니 느낌상. 그 순간 제 아내와 손을 꽉 잡고 거기서 보자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해외 가는 비행기를 가능하면 안 타는 엄청나게 이게 있었습니다. 네. 그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예. 뭐 울트라 슈퍼 다 기도는 좋은 겁니다. 어쨌든 하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축구 경기 할 때 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저는 그걸 봤어요. 두 손을 보고 제발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쿠션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근데 빨리 주세요. 야,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도 좋아하니까 네. 기도도 혹시 빨리빨리 응답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오늘 또 유쾌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바쁠 때 하는 기도, 그렇지만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부터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죠. 제가 이제 일터에 가면 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이 잘 안 쓰이는데 너무 좋아서 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기서 순적하다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꽂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터에 딱 가면 그 기도부터 해요. 오늘 하루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너무 좋아요. 성공적으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어떤 아나운서가 TV에 나왔는데 그냥 일반 방송이에요. 그 아나운서는 끝말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해요. 저 그건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초신자분이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래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대요.
그게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 그랬더니 본인은 본래 말수가 적대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참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제 같이 시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고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대요. 그래서 시편을 좀 같이 공부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원하는 기도가 뭐죠? 그 네 숫자 숫자라도 좋으니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네, 저도 거의 아멘 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응답받는 기도죠. 근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뭘 두려워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 응답이 돼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15볼수록 너무 좋은 기도에 대한 이제 구절인데 여기 핵심은 그의 뜻대로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란 우리의 뜻을 관철하거나 하나님 뜻을 내 뜻대로 바꾸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론 기도하고 요청하고 이런 거는 간절함을 간절히 하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쫄르고 쫄르고 쫄라서 하나님이 나 포기해 오케이 네 뜻대로 하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조종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본인 뜻대로 이거 당첨되면 본인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봐가면서 그죠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봐가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하면 우리 삶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우리 삶이 순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요한일서의 또 다른 의미 그의 뜻대로 있지만 또 하나는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만나기 힘들죠. 전화번호 따기 힘들어요. 문자 보냈어요. 간신히 따서. 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들으세요. 그리고 이 결제를 하세요. 그죠? 어떻게 결제하냐? 그분 뜻대로 결제를 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텐데 왜 기도하냐? 그거 많이 질문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펼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 하시겠어요? 특권인데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안 하시겠어요? 그죠? 다이나마이트. 그죠? 나의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동의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여러분을 건너뛰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통해서 하나님이 통로로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마지막이 뭐예요? 액션이에요.
액션 하면 기도한 다음에 뛰어나가야 돼요. 그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안심이 됩니다. 내 뜻대로 한다면 얼마나 엉망인 삶이 될 것인데 주님 뜻대로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또 풍파도 넘어서 지내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힘 역사를 경험하는 더 크게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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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기도하죠, 그렇죠? 뭐 네.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전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먼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일이 발생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발생해서 기도해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 그런데 네. 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좋은데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를 창업하게 됐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열심히 처음에 창업했는데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늘 기도에 힘쓰고 새벽 예배 안 하던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빠진 거죠. 이제는 너무 바빠요. 바빠지면서 기도가 소홀해졌어요.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도 못 나가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기도가 소홀해졌느냐? 그건 기도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가 필요했고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밴딩 머신 같은 자판기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만 반응하시고 그 외에는 뭐 그러니까 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창업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 돕겠습니다. 뭐 별 기도를 다 했는데 다 잊은 거예요. 다 잊은 거예요. 사실 민족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의 민족신이 되겠다고 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12장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왜곡한 겁니다. 거기가 문제죠.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의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중심이 된 나 중심의 능동적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능동적, 내가 원한 기도예요. 내가 이런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능동태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의 깊이로 들어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의 방법을 수동태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가 없냐 하면 온통 우리 존재 자체가 내 뜻으로 꽉 차 있는데 내 욕망, 내 뜻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진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수동태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적 기도라는 것은 자기 연민,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어떻게 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침묵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침묵 기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나를 개방해서 내 안에는 욕망, 내가 원하는 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짓자, 옛사람을 그분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드리고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수동적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묵상. 그렇게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 수동적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긴 기도하지만 내 욕망을 쫓아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데 귀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기도를 제가 오늘 제목을 중간태 기도라고 했는데, 중간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쓴 부분을 제가 읽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 능동태입니다. 하거나 하나님에 의해 조작, 수동태,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 속에 포함되고 거기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조종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게 중간태예요. 기도는 중간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수동적인 깨달음에 기초한 거라는, 그게 중간태예요. 두 가지 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능동적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수동태적 기도, 침묵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를 개방하고 그분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그래서 나의 거짓자와 오래 만들어진 나를 조금씩 부정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이 수동적, 수동태적 기도가 이루어진 자가 하는 능동태적 기도가, 그게 이제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알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이건 강력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동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능동태적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해결하지도 않아요. 그분 앞에 나를 정직하게 들어놓고 그분의 통치도 받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수동태적 기도를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중간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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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에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바쁠 때 하는 기도, 뭐 초강력, 초스피드 뭐 좋습니다. 표현이 어찌되든지 간에 바쁠 때 하는 기도.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일상에서 하는 기도, 이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전인데요, 저희 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아이가 셋이라 그러셨잖아요. 돌아서면 밥대, 또 밥대, 또 밥대. 근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그랬습니다마는 연년생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그러니까 만으로 6살쯤 됐을 때, 그 밑에는 5살, 또 그 밑에는 한 해 걸러선데 만 2년 차이는 아니고 연년생. 근데 독일 유학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 식탁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런 원탁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어른들도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죠. 아이들도 보라고. 그래서 세 아이하고 집사람 저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큰아이가 기도 당번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기도는 뭐 단순하죠.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그때는 독일 유학 중이었으니까 우리 아빠 공부 빨리 끝나고 한국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한국에 있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이들의 기도가 이제 그 정도죠. 근데 그날따라 큰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역사의 길이 남을 무슨 유명한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지 우리 아이가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다섯 명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는데 큰아이가 기도하다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얘가 왜 기도하다가 막힐까? 빨리 기도를 이어가야 될 텐데 뭐 그러면서 있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둘째, 위로 아들 둘이고 막내가 딸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도 이제 두 손 모고 이렇게 눈 감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가, 야, 이때가 기회다. 멋진 농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 아이는 그냥 뭐 보통 뭐 목사 자녀나 또 성도들 중에서 모태 신앙인 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게 성경 지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아는 말씀이니까 형이 머뭇머뭇거리니까 그게 이제 떠올랐겠죠.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서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근데 큰아이도 그거 아니까 큰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막 더 당황한 이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미있는 일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구절을 우리 둘째 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아주 직설법으로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글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기도가 한 문장의 기도, 단숨의 기도입니다. 근데 꼭 그 이유 때문에만 생겨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 문장의 단숨의 기도가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의 기도는 뭐냐면 그냥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라틴어로도 아주 유명하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가 이제 주여 그런 거고 엘레이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옛날 전통적인 성가곡이나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를 걸어갈 때도 할 수 있지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문장의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기도란 것이 특별한 때 시간을 정해서 뭐 금식도 해야 할 수 있고 또 집중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은 침묵 속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기도의 측면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는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 그 자체가 기도다. 이런 거를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상생활하고 기도 시간, 기도하는 행위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그런 기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기도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내 삶의 무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한 문장의 기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앙적인 형식으로서의 기도가 그게 필요하지만 이게 망가졌고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시면서 그러면서 가장 간단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동기의 순수성 그런 기도의 삶의 근본 동기 이거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그런 본령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데 기도의 그런 본디 정신, 그 본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매일 저녁마다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 하루의 클로징 인사말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이거든요. 네, 김 목사님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물론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했지만 진짜 기도하듯이 하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들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진짜 아이처럼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저것 가리느라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해야만 일어난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누구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잘만 들었을 것 같거든요. 소통 그 이상의 능력, 가능성을 왜 기도해 두신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는 공감하는데 기도 안 해도 뭐 진행되는 일도 진행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비를 또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일반 은총이죠.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인데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 주신다. 이런 것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가르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가 엄마랑 그렇게 가깝고 엄마를 찾는 이유가 엄마 없으면 나 못 사니까 뭐 엄마 자꾸 찾으면 밥도 주고 뭐 주니까 근데 그거 이전이죠. 아이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내 존재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면 아 기도는 참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질문이 되게 좋다고 보는데요. 기도 안 해도 다 잘 들어주시는데 같은 맥락으로 저도 사실은 여기 이제 했는데 우리가 소원, 긍정의 힘, 바램, 노력, 또 뭐 염원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긍정의 힘이란 책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죠? 긍정적인 힘을 그것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간의 질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질서 안에서 그러나 그 이상은 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저 사람 들어주는데 왜 나는 기독교인인데 안 들어주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것이 기도인 거죠. 그렇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걸 막 펼치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고 그죠? 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뭐 사제를 통해서만 만나요. 절을 통해서만 예를 만난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끔찍한 암흑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만나요? 바쁜데. 그죠? 노력이나 하지 그 시간에. 그만큼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이론을 많이 하여 다 맞는데 그냥 아유 나 너무 복잡해 하면 무조건 부르짖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순간순간의 기도들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부분부분적인 것들이 이렇게 쫙 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 저 응답받았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은혜가 되죠.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라는 것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아 바쁘다는 핑계 좀 그만하고 급하다고 또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도법이 꽤 많았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영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문장 기도 그리고 또 하정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중간태적 기도 요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기도는 또 침묵 기도랑 통성 기도랑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윤희 목사님께는 그 기도가 좀 그 서투르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게 이제 제일 처음에 언급됐으니까 그 요즘 뭐 이 워치 아이폰이든 뭐 삼성폰이든 어떤 폰이든 이 워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워치 차고 있으면 이런 기능도 있어요. 한 시간마다 여기서 일어서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 그런 게 있죠. 한 문장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기 휴대폰이나 뭐 워치든 거기에다가 한 문장 딱 써가지고 그게 일정한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알람이 울리면 물론 어디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 딱 알람 울리면 아 기도할 시간이구나. 그래 한 문장의 기도 뭐 그거 잠깐 이렇게 되뇌이면서 잠깐 한 1, 2분 또는 뭐 그 계기로 해서 뭐 시간이 있으면 몇 분 기도해도 좋고 어디 걸어가는 중이면 딱 알람 울리면 아 기도할 시간이고 한 문장이니까 그러면 그냥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이렇게 되뇌이고 또 운전하는 중이면 또 알람 울리면 아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참 전에는 그렇게 그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날 묵상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휴대폰에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제일 처음 화면 딱 휴대폰이 뜨면 처음 화면에 한 문장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알람을 해놓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어떤 한 문장을 계속해서 그거를 오래도록 되뇌이는 게 그게 사람의 정신과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를 내서 뭐 아까 얘기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말해서 내 음성이 내 귀로 들어온 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정신과 영혼 속으로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중간태적 기도는 아까 제가 중간태가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능동태적 기도보다 지금 저에게는 수동태적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가 같이 하는 생활 예배자 운동이 아침에 20분, 그 다음에 오후 3시, 제9시 기도라고 해서 오후 3시에
10분에서 20분. 그리고 자기 전 10시 공동체 침묵 기도로 20분. 이거 이제 세 번의 기도를 50분의 침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통성 기도를 보통 한 30분 정도 하고. 이게 기본 기도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수동태적 기도가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중간태적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당연히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 심각성을 깨달은 지가 제가 2007년도인데, 2008년도 11월로부터 큐티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밥이라는 큐티책을.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을 전부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전부 말씀 묵상을 한 작업이 지난해 말에 다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을. 지금은 이제 바꿔서 한 줄 묵상, 두 줄 기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인데, 한 줄 묵상은 중요한 핵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후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두 줄로 기도를 쓰는 거예요. 두 줄 기도문.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게끔 기도의 제목을 써서 드리니까 능동태죠. 그래서 이런 중간태적 기도를 저희 교회는 전교인에게 이걸 지키죠. 그래서 아예 주일날 되면 이제 위클리 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전부 스마트폰에 전부 다운로드 받게 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두 줄 기도와 한 줄 기도와 한 줄 묵상과 두 줄 기도. 네, 이런 기도의 방식을 계속 이게 하고 있죠.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네요. 듭니다. 저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줄 묵상, 두 줄 기도. 기도가 서투신 분들도 그걸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 이제 시편도 말씀드렸고, 대학교 때 배운 ACTS라는 거, ACTS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배웠는데, 그게 조금 더 뭐랄까 좀 체계가 있는 기도인데 너무 어려워요.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액츠 자체가 영어거든요. 그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Adoration, 그 다음에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머 나 기도 포기할래 하신 분이 나올까 봐 저는 그게 좋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일단 찬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고백, 감사, 간구인데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 아까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선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너무나 이제 이미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청하기 전에 잘못을 다 해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결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 줄 묵상 이게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간구.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간구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대학교 때 배웠는데, 영어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찬양, 그 묵상,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목사님께 배운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저도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볼 건데요. 네.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바로 다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과연 이 기도도 성장을 하는지.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이 기도의 점층적인 변화를 혹시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성장한다기보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겠죠. 아까 한 줄 묵상, 두 줄 기도하면 그 묵상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깊어지니까 기도도 당연히 성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뭐 혼돈이 되실까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사실 아는 거 너무 많아요. 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알아요. 실천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것도 꼭 끝에 넣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안도가 돼요. 저만 간구하고 끝나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중간 퇴적, 그죠? 아까 그 중간 퇴적 그런 것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그 심오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 중간 퇴기도 참 아주 기도에 대한 설명에서 굉장히 참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참 아주 멋진 설명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기도는 성장 또는 성수 또는 깊어지죠.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비움 기도 이렇게도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움 기도는 그냥 가만히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제일 그냥 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을 비우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 이렇게 자신을 비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자기 비움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을 설명할 때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론 이게 케노시스라는 이 헬라어가 자기를 비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노시스 기독론은 우리 기독교의 그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그 본문은 굉장히 오래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근거해서 가만히 그냥 한 1분, 2, 3분 정도를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주님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듣는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거의 우리 한국 기도의 한국 교회 기도의 저기는 거의 말씀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우리 김인희 목사님 말씀 다 들으시거든요. 다 잘 경청하시고 그렇구나. 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 다 끝났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서 야 잠깐 내가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좀 기도해서 보완해야 될 게 듣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 생각 제 욕심 다 내려놓습니다. 저를 비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비움 기도죠.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과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깊은 임재의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빠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움 기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기도가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깊어집니다.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 기도가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소위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섬기는 교회, 지체들, 또 아프고 힘든 그런 사람들, 또 뭐 한국교회,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나라. 근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아, 이 땅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막 아파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좀 쉽게 말하자면. 마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성령의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어선다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양념처럼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아파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픈 만큼 내가 고통하는 것만큼 그 무게만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꼭 기도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기분이에요. 한 문장 기도, 또 침묵 기도, 중간태 기도, 또 액츠 기도, 비움 기도, 한 문장, 뭐, 셀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바빠서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절실하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 다 좀 잘 챙겨가시고 또 해보시면서 많은 은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응답도 좀 누르고 흔들 정도로 많이 받으시고요. 아멘. 오늘 우리 올포원 식구들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하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이 기도를 한 줄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두 줄의 기도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응답을 주시는 예스든 노든 웨이스로 주시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항상 하면은 기도가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총전제. 정리하셨군요. 제발 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제가 치과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이렇게 누우면은 공포심에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에 간호사분한테 손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그래요. 그 손을 간호사 선생님 바쁘신 선생님 손을 잡으면은 굉장히 괜찮아지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손잡는 거 아닐까. 근데 내가 힘들 때만 손잡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누군가가 손을 꽉 잡아주면은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또 더 잘 갈 수 있듯이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맞아. 너무 맞아. 기도하는 진짜.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꼭 그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항상 다양하게 그리고 또 성숙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포원 식구들이 나날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또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며 외치고 마치죠.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주뜻따라 기도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